전 세계가 기후 생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실천적 신앙을 재정립하는 책들이 나왔습니다.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. 코로나19와 지구 온난화 등을 겪고 있는 이 시대,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대재앙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. 저자는 특히 땅의 사막화를 배경으로 사람들의 영혼이 사막화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줍니다. 기후위기 시대 생태목회연구소가 생태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들을 소개했습니다. 녹색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.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탐욕스러운 삶으로 말미암아서 망가지고 있는 현실, 어쩌면은 인류세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? 최근 충북 음성군 농민교회를 비롯해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녹색교회 8곳의 사례를 담았습니다. 10가지 질문으로 정리한 기독교 핵심 총정리,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, 로마서에서 뽑은 구절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는 질문들을 풀어냈습니다. 한마디로 기독교란 무엇인가?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수 있는가?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왜 그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가 등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슈, 10개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. 크리스천 공직자 20명이 쓴 신앙 고백서, 세상의 풍조와 불합리한 공직 문화를 거부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공직자들의 삶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. 정부와 공기업 각처 소속 전현직 공무원들의 삶의 고백은 자신의 모든 경력과 성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.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.